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결과물에 대해서 오늘 또 바이오 섹터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풍제약은 조금 아래로 머리를 푹 숙였어요. 죄 지은 것 마냥 죄지었지 뭐.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하루였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하락이 여기서 왜 멈췄는지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 그 전에 저희 또 허브경제TV 이벤트가 내일로써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주력주도 매수하고 3일 만에 상한가 가고, 또 저희 또 방송반에서도 휴림로봇 발주를 보유했나요? 네, 한 40% 50% 수익도 챙기면서 시장은 이미 순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꾸준히, 사실 뭐저뭐뭐 이사님, 저희 또한 대표님뿐만 아니라 시장 이제 매수해야 된다 종목들 굉장히 많이 아마 강조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악재가 이제 우스울 지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좋은 종목들 지금이라도 싸게 사야 된다라는 말씀 진짜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오늘도 신풍제약을 보면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별로 볼거 없더라고요. 장중에 별로 볼거 없고, 아침에 이렇게 쿵 하는 거 보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쿵 하는 거. 네, 이 아침에 쿵 하면 반등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한 1시 17분에 단기 추세를 깨는 구간이다. 여기 깨면 굉장히 피곤해진다라고 했던 게 37,000원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전에도 사실 뭐 코멘트 남길 것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별로 코멘트 남길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추세를 깨는 구간이다. 여기 깨면 굉장히 피곤하다. 이게 1시 17분이었거든요. 1시 37분. 여기죠, 여기.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가 37,000원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그냥 37,000원이 뭐 38,000원인지 37,000원인지 알 바야 뭐야. 37,000원이 38,000원 깨지니까 거래 터지는 거지. 악성 물량 나오는 거지. 거래 터지잖아요, 이런 거. 훅훅 깬다니까요, 진짜. 이런 거 깨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36,000원 막 갔다가 막 이거 갔다가. 그리고 다행히 막판에 회복을 하고 마감을 해서 천만다행이지만, 여기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도 37,000원에 딱 지금 이루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왜이 37,000원이 제일 중요한, 오늘 중요한 가격대였냐? 타고 넘어온 구간이에요, 최초로. 여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 위에는 얼마예요? 41,000원, 42,000원,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거의 2주하고도 2일 동안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37,000원 언저리 오면은 반등 좀 주고, 41,000원, 42,000원 언저리 오면 떨어지고, 또 여기 오면 반등하고, 장좀 좋고 좀 분위기 좀 좋다 싶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가는 척좀 해주고, 이게 지금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피곤한. 사실 오늘 시장 자체도 그렇게 뭐 활발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늘도 굉장히, 저는 굉장히 지루했는데, 어쨌든 여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어떤 가격이다. 이거 또 어제 말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다. 여기서 얘네들 팔아도 된다. 하지만 뭐예요? 이 윗구간에서 팔아도 하등 문제가 없고, 여기 윗구간에서 수익을 더낼수 있는데, 이 멍청한 놈들이 여기서 굳이 팔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구간이라는 거죠. 여전히. 예, 요거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신풍제약 우는 어떻게 됐죠? 예, 신풍제약 우는 지금 뭐 음봉으로 시계 맞고 있습니다. 자, 1차, 2차, 뭐 여과 3차.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반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얘도 기술적으로 반등을 줘야 돼요. 어디까지 못해도 9만원 초까지는 반등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풍제약 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이 기대하는 요런 흐름이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풍제약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풍제약 우는 떨어질지 마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대장주와 부대장주가 굉장히 어떻게 됐다? 의미가 없어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구간이 여기에서도 굉장히 의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 상승의 초입 구간이 여기에요. 정확히 볼래요? 아니, 볼래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볼까요?
여기 이 시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대략 고가는 2만 7만 2천 원이거든요. 여기가 대략. 그러니까 여기서 지켜주는 거거든요. 깼다 붙였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뚫을 때뭐 필요해? 거래 당연히 필요하지. 지지 구간이었던데 저항 구간으로 바뀌니까 여기 뚫을 땐 거래가 필요한 거고, 이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밀리면 반등 줄수 있다. 심풍지향. 요 상승의 시발점이 어딥니까? 대략 요 박스권 뚫으면서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이 시세가? 여기가 어디, 얼마야, 대략? 38,500원. 대략이에요. 오늘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네, 사실, 보면은. 38,500원? 여긴데. 여길 좀 지켜주는 게좀 좋았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요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정도. 요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 됩니다. 결국 이 42,000원, 요 구간 좀 빨리 넘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막 시세가 시원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 보면 확실히 추세가 위로 가는 추세와 옆으로 기는 추세의 거래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요 부분은 꾸준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기술적인 거 외에는 오늘 뭐 특별히 신풍지약 이슈가 나온 건 없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또 허브네TV 함께 주식 투자 시원하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전화 1644-1873으로 전화 주신 다음에 상담 문의, 이벤트 문의 혹은 체험 문의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